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 정혜경입니다. 오늘은 아트를 저희 카우보이를 이용해서 하는 아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주분화형을 먼저 준비해주세요. 수주분화형을 바탕에다가 차곡차곡 발라서 깔아줍니다. 누드톤은 차곡차곡 바르셔야지 결이 생기지 않아요. 띄엄띄엄 바르시면 결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차곡차곡 발라주시고요. 이렇게 발랐으면 큐어할게요. 큐어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한번 큐어를 하고 다시 한번 더 투콧을 바를게요. 원콧만 해도 되는데 저는 투콧을 할게요. 근데 원콧만 하셔도 되세요. 원콧을 한다는 건 조금 바깥 그 밑에 투명한 감이 좀 있는 게 예뻐서 하시는 거고, 투콧을 하시는 분은 좀 진하게 하시길 원하셔서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원하시는 거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내가 바탕을 조금 투명하게 깔고 싶다 하시면 투명하게 깔고 하시고요. 자, 큐어를 한 상태에서 알콜로 한번 닦아줍니다. 사실 방송에서는 클렌저를 사용하라고 하기는 하는데요. 손님한테 시술을 하다 보면 클렌저로 했을 때 한 번씩 리프팅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저희 다이아미 거는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동영상을 보시고 손님한테 그대로 따라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하는 방법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전 마지막에 아니면 아트, 마블 아트 할 때 그럴 때 클렌저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필요한 건 스키니 라이너라고 해서 브러쉬 모가 우리 롱라이너 있죠? 그거보다는 조금 더 모량이 많은 편이에요. 그 아이를 가지고 이제 매직젤을 찍어 볼게요. 매직젤을 약간 돌리듯이 해서 찍어서 약간 양이 끝쪽에 있도록 해가지고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을 만들어주는데, 잘 안 보이실까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약간 두께가 살짝 있듯이 그려주는 거예요. 놓듯이. 근데 너무 프리엣지 가까이로 가시면 안 되세요. 왜냐면 얘가 이제 고정력이 딱 있는 그런 젤이 아니라 필름이 잘 붙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젤이다 보니까 약간 고무 같은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무 같은 성질 때문에 이 아이를 가지고 너무 바깥에 우리 프리엣지 라인 있는 데다가 딱 너무 붙여서 하시게 되면 떨어질 수 있어요. 유지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놓듯이 해서 약간의 두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좀 두께가 있다가 없다가 뭐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큐어를 할게요. 큐어는 한 10초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세요. 그래서 필름을 저희 골드, 저는 골드 오파를 쓸 건데 골드를 사용을 하셔도 돼요. 골드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은 부분에도 필름이 찍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요럴 때는 컨툴에다가 이렇게 키친페이퍼를 감아서 알코올로 얘를 지워줍니다.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드라이 기술이 이해해주세요. 자, 요렇게 테두리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카우보이 시리즈로 이제 아트를 해볼 건데, 존 올드우드. 그다음에 크림슨 브라운, 그다음 요거트 카멜, 그다음 우리 바탕에 깔았던 수줍은 하양 요렇게가 필요해요. 그러면 팔레트에다가 이 아이들을 조금씩 덜어주세요. 이렇게 덜고, 이렇게 덜고, 그다음에 수줍은 하양을 이용해서 이렇게 덜어주세요. 여기서 이제 그라데이션이 되게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내가 그라데이션 하고 싶어 하는 첫 색깔을 이제 이렇게 깔아주는데, 여기에 지금 턱이 생겨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턱에다가 갖다 댄다는 생각으로 붓을 끝까지 대지 마시고 양을 올려놓고 이렇게 밀듯이 올려주세요. 약간 양이 조금 도톰하게 있으셔도 돼요. 그래도 퍼지거나 흐르거나 하지 않으니까요. 옆쪽으로 이렇게 빼주시고요. 조금 당겨볼까요? 자, 그런 다음 화이트 수줍은 하양을 가지고 이렇게 붙을 수 있도록. 그래서 중간에다 양을 두고 얘를 이렇게 끌어오는 식으로.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죠. 그라데이션이 되고 있어요. 얘를 살짝 이렇게 끌고 내려오면 얘가 더 끌려 내려오죠. 그런 다음에 조금 옅은 색 아이를 이렇게 중간에 넣어주는데, 색깔이 절대 섞이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색깔이 섞이면 안 돼요. 섞이면 이쁘지 않으니까 브러쉬를 좀잘 컨트롤 하셔야 돼요.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만드셔야지 얘를 막 이렇게 섞어버리면은 안 돼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잡아당기면 화이트가 조금씩 내려와요. 이렇게 점점 섞이고 있죠, 저끼리. 내비두면 돼요. 할일 하라고. 난딴거 한다고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이게 되게 소리가 커지시네. 하고, 그런 다음에 수줍은 하양을 여기다가 조금 올려주셔서, 양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흐르지 않고 큐어 다될 거예요. 조금 많은 것 같으면 조금 덜어내고,
그런 다음에 옆으로 갖다 붙이고요. 자, 그런 다음 여기다가 화이트 저는 올릴 거고요. 자, 그렇게 집에 대한 얘기를 엄청 하고 계세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짙은 우리 아이를 가지고 중간에다가 찍듯이 꾹 눌러준 다음에 얘를 이렇게 왔다 갔다 약간 퍼지도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끌고 가시고 이렇게 마블이 그림이 되도록 그런 다음에 여기도 그쪽에다 하면 예쁠 것 같아요. 붓을 한쪽으로만 써야 되겠죠? 섞이니까 색깔이 섞여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서 내려주시고 그럼 자기 혼자 마블이 이렇게 되죠? 이런 거는 이렇게 끌고 조금 더 마블이 여기는 좀 더 될 수 있게 이럴 때는 조금 섞어주고 이렇게 내가 흐르지 않고 시간이 많으니까 이 아이가 기다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마블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 하고 키워.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 카우보이만의 카우보이 이 아이만의 점도와 그 다음에 얘네들의 색깔 그 내는 뭔가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색깔을 내는 조금 그 색 안료의 그런 성질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그냥은 사실 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하기가 다른 컬러로. 그래서 얘를 살짝 이렇게 중간에 닦아줄게요. 알콜로. 자, 이렇게 해주고.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좀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매직젤을 이용해가지고 여기다가 조금 더 뭔가 예쁜 금장을 만들어서 올려볼게요. 붓은 똑같이 스키니 라이너로 이용해서 여기에 선을 잠시만 여기에 선을 이렇게 두고 지금 저희 여기 손님이 오셨는데 같이 봐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오셔서 보셔도 돼요. 네. 지금 이거 다 유튜브 올라갈 거예요. 여기다가 큐어를 살짝 해서 여기에 필름을 이렇게 찍어주면 그러면 이렇게 금장이 완성이 돼요. 이렇게 하고 탑젤하면 마무리 되죠. 이런 데다가 액세서리를 넣어도 예쁠 것 같고요. 액세서리를 저희 다이아미에서 나오는 돌멩이 같은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이런 액세서리를 같이 넣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앉으시고 교환. 그러고 탁 바르면 끝나죠. 탑젤이 점도가 조금 높아져서 나왔어요. 근데 바르고 나면 이제 셀프 레벨링이 또 혼자 되니까 약간 바르실 때는 꾸덕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바르고 났을 때 광택감이나 유지력이나 또 오래 가는 거는 또 엄청 괜찮으셔서 이렇게 꾹꾹 눌러서 저처럼 꾹꾹 눌러서 이렇게 쓸어서 내려주시면서 발라주시면 또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엄청 고급스럽고 예쁜 네일이 됐죠?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문 있으시면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에다 올려서 이렇게. 완전 조개 같은 느낌이에요. 꼭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